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수다입니다. 아틱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9년 3월 27일, 작년 딱 이맘때죠. 개봉을 했었고요. 98분짜리입니다. 네, 100분 안쪽의 영화 참 좋죠. 그리고 15세 이상 관람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조금 더 관람가가 낮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네요. 스크린이 97개에 달렸었고 100개가 안 됐었네요. 그리고 관객이 한국에서는 9,503명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고 저도 몰랐고요. 작년 강신 영화제를 준비하면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신경을 못 썼네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JTBC 영화 예능 방구석 1열 클립 영상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2020년 1월 19일 날 방영한 89회차에서 이 영화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관심이 생겨서 보았더니 참 재밌게 봤고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해 보았습니다. 감독은 조 페나 감독이고요. 신인 감독입니다. 이것이 장편 데뷔작인데 원래는 유튜브의 영상 연출로 더 유명하다고 그렇게 방구석 1열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이미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차기작을 뭐 거기다 찍었다고? 네, 그렇게 본것 같은데 화성을 배경으로 한 SF 스릴러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북극 배경이고 차기작은 이제 화성 배경인데 뭔가 좀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묻는 그런 영화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주연은 매즈 미켈슨, 65년생의 덴마크 출신 배우입니다.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죠. 이 배우는 더 헌트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 남우 주연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마 다음 방송편으로 이더 헌트를 다룰 것 같습니다. 최근작으로는, 아담스 애플, 로얄 어페어, 미하엘 콜하스의 선택, 웨스턴 리벤지, 닥터 스트레인지 등 영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드라마 미드, 한니발에서도 나왔다고 하네요. 양들의 침묵을 이제 TV 드라마화한 거죠. 한니발.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하네요. 워낙 뭐 연기 잘하시고 이 영화 아틱에서도 뭐 굉장한 연기를 보여주십니다. 시네필 사이에서는 이 배우가 불쌍한 연기를 잘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배우의 형도 배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형은 키가 190이 넘더라고요. 이 매직 미켈슨도 180을 넘는 걸로 지금 프로필에 나와 있는데 그 영화상에 딱 보더라도 일단 뭐 체격이 굉장히 큰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불쌍한 연기를 잘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네요. 재밌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굉장한 연기를 보여주시고요. 뭐 거의 혼자 이 영화를 이끌어 가는데 그 연기력만으로 영화가 꽉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원고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원고를 읽는 말투가 좀 바뀌어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토리를 먼저 볼까요? 주인공 매즈 미켈슨이 이제 비행기 사고로 북극 지방에 조난을 당한 상태로 나옵니다. 이미 그러니까 뭐 조난을 당하는 뭐 그런 화면 이런 건안 나오고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손목시계 타이머의 알람 을 맞춰서 그 소리에 따라서 규칙적인 일과를 보내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애써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죠. 지금 있는 곳에서 탈출할 생각을 품지만 선뜻 행동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서론을 바라보기만 하죠. 그러던 중에 다른 조난자를 만나게 되고요. 이새 조난자는 이제 부상을 입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마땅한 항생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소독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에 다다르죠. 주인공은 그녀를 눈썰매에 싣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지도에 그려진 임시 기지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한 북극곰 또 예기치 못한 지형 등을 만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제가 써놓았네요. 네, 제가 부제로 이미 써놓았겠지만 극한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는 인간다움 그것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난극으로서도 재미가 있고 또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전체 평을 한번 읽어보죠. 재밌게 보았고요. 신인 감독의 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스펙터클한 재난 장면 혹은 극렬한 감정씬, 심파나 코미디가 섞인 장면, 회상 장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영화는 이미 조난을 당한 지 수십 일이 지난 주인공을 보여주는 것에 힘을 다합니다. 영화는 대사도 별로 없는 주인공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고요. 이 내면을 보여주는 장면들에서 주연을 맡은 매즈 미켈슨의 연기가 매우 크게 빛을 발하고 있죠. 작은 표정 변화, 몸짓, 심지어 절벽에서 썰매를 끌어올리는 그런 아주 육체가 느껴지는 그 동적인 장면에서도 그런 이 캐릭터의 내면과 감정을 고스란히 화면에 전달합니다. 그 과정이 전혀 억지스럽거나 과장되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게다가 영화는 후반에 철학적인 메시지까지 던지는데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이것 또한 영화의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영화 감흥의 여운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뭐 철학적인 메시지 나오는 영화 보면은 너무 메시지에 치중하다가 뭐 개연성 깨트리고 오버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듯이 일반적인 재난극 또는 조난극의 전형성을 비트는 지점에서 오히려 영화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조난자가 새로운 조난자를 만나서 삶에 새로운 동력을 얻는다는 발상이 참 신선했고, 이것은 사회 소외계층의 연대 또는 외로운 존재의 집착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오늘 방송에서는 관계에서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놓으면 안 되는 인간다움 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영화는 주인공 캐릭터에 많이 기대고 있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인공 캐릭터를 맡은 매드 미켈슨의 연기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표정이나 몸짓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눈 깜빡일 시간도 없어요. 영화를 시작하면 이제 캐릭터가 이 주인공이 손목시계의 타이머 알람에 맞춰서 규칙적인 일과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어있는 눈을 부삽과 쇠 꼬챙이로 깨뜨려서 검은 흙을 드러나게 해서 땅바닥에 커다란 SOS 글자를 새기기도 하고 미리 마련해둔 몇 개의 얼음 낚시에 물고기가 잡혔는지 확인하고 다른 사망자들이 묻혀있는 곳에서 돌 무더기를 어루만지며 추모를 하는 그런 규칙적인 일과를 보내죠. 또한 정기적으로 간이 휴대용 신호기로 여러 곳으로 장소를 옮기며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화면에 나오는 지도에는 그가 한 장소에 며칠씩 머물렀는지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나오죠. 그는 이미 이 반복된 일과를 수십 일 정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런 일과를 반복하는 건 그의 성격에 기인한 건지도 모릅니다. 영화 속에 나온 그의 성격은 꽤 꼼꼼했고 절제력을 갖추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중복된 곳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옮기면서 장소마다 또 모두 며칠씩 신호를 보내는지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위 쪽에서 5일째 신호 보내는 거 이런 거다 표기하고 막 그래요. 그 장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십일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음 낚시 장비를 해둔 곳에는 물고기가 잡히면 딸랑이는 소리가 나도록 장치를 해 놓기도 하고 잡은 물고기를 함부로 소비하지 않고 아이스 박스 안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같은 모양으로 아주 가지런히 물고기를 놓죠. 아주 꼼꼼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일에 매몰되어 쉽게 지치지 않기 위해서 손목시계 타이머 알람을 맞춰서 일정 시간 동안 여러 행동을 반복하도록 시간표를 짜놓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 규칙에 따른다는 거, 굉장한 절제력이 있는 그런 거겠죠. 이런 규칙적인 행동으로 그는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절망적인 생각에 휩싸이기 전에 몸을 먼저 바쁘게 움직이도록 만든 거죠. 그는 이처럼 꼼꼼하고 절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그저 겨우 버티는 것에 불과하죠. 잡은 생선을 이제 회 떠서 오물거리며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의 눈빛이 매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넋이 나가 보였고요. 그 연기가 뭐 장난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먹는 그런 느낌. 그 식사 행위조차도 정해진 일과 중 하나였을 뿐인 거죠. 여러 장소에서 조난 신호를 보낸 뒤 항상 그 너머의 땅을, 서론을 바라보는데 이건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나 쉽게 행동으로 나설 수 없는 거는 그 길은 그야말로 지금보다 더 불확실한 길이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미 그는 이 버티는 일과에 안주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현재 그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비행기 구조물과 침낭이 있고 풍족하거나 다양하진 않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규칙적인 행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를 탈출시켜주지는 못하잖아요. 결국 그에게 이제 외부 상황이 개입합니다. 북극곰이 그의 생선 박스를 털어먹고, 그래서 그에게 직접적인 공포를 던져주죠. 이 북극곰이 내가 잘때날 덮칠지도 모른다. 부상당한 다른 조난자를 살려야 하는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 상황이 개입하죠. 그는 힘겹게 구축한 이 거주지를 떠나서 병든 조난자를 썰매로 끌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향해 발을 내딛게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 길에 나섰지만 이건 결국 나를 위한 길과 같은 것이죠. 타인이 사는 건 내가 사는 것과 같았고 타인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혼자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타인, 그 조난자와 자신을 향한 인간다움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상적인 장면과 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 JTBC 방구석 1열 방송에서는 그 라면을 씹어 먹을 때 나오는 표정, 그리고 다른 조난자를 안는, 즉, 오랜만에 인간과 스킨십을 할때 나오는 표정 등을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더라고요. 저는 앞서 언급한 생선을 해쳐서 먹을 때 보여지는 그 공허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북극지방에 조난당해서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이 공허한 눈빛은 우리가 일상에서 희망을 잃었을 때 보이는 것과 똑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이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그 캐릭터가 보여주는 감정은 우리도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거 그것과 같다고 느껴졌어요. 연기가 기가 막힌 거죠. 자, 이 다음 분량은 좀센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일러가, 네, 거의 방송 끝까지 이어지는데, 네, 영화를 보실 분들은 점프하시면 되겠고, 영화를 안 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인상적인 장면. 또 다른 거는, 영화 후반에 주인공은 썰매로 끌어오던 다른 조난자를 한번 버리게 됩니다. 그 타이밍도 참 재밌었는데, 그 이전 영화 중반에 지도에는 없던 절벽을 만나서, 주인공은 굉장히 고생을 하죠? 혼자로는 그 절벽을 거뜬히 넘어가서 더 빠르고 쉽게 목표점, 그 임시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썰매를 절벽으로 끌어올리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선 갈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함께 이끌어 가기는 너무 힘든 그런 절벽입니다.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죠? 주인공은 이때 그 조난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버릴 것 같았는데, 저는. 물과 식량이 떨어지고, 자신의 손에 동상 증세가 시작되고, 부상당한 조난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할 때, 그는 조난자를 버립니다. 이 절벽신이 아니라. 그렇게 버리는 그 곳에 지형이 험하지도 않았는데. 즉, 주위 상황과 지형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 그 조난자가, 바닥을 찍었을 때 관계가 파탄나고 상대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줍니다. 즉, 외부의 절벽,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면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파탄나고 상대를 버리게 된다. 영화 초반 주인공의 발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발가락이 한두 개 정도 없었던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동상이 걸렸어서 절단을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영화 초반에 나온 그 규칙적인 일과를 이루기까지 여러 힘든 시간, 힘든 과정을 보내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이 기억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손에까지 이제 동상 증세가 나타나고 물과 식량이 떨어지자
과거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혼자로 돌아가죠. 조난자를 버리고. 그가 조난자를 버리고 자신만의 짐을 끌고 길을 떠날 때 재밌는 장면이 또 등장하는데, 이 북극 지방의 그 돌무더기 사이에 아주 신기한 색깔의 꽃이 피어 있었던 겁니다. 그 꽃의 시선이 뺏겨 잠시 멈칫했을 때 그만 눈길 아래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곳에서 설상가상 주인공은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 이 추운 눈길을 걸어가야 할 판에 다리에 부상까지 입어요. 그곳에서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시퀀스는 어떤 의미일까? 분명 영화 속 상황 논리로 볼때이 시퀀스는 혼자 살겠다고 다른 조난자를 버린 주인공에게 죄책감을 주고 끝까지 돌보게 하는 그런 의무감을 주는 장치로 작동을 했습니다. 영화 바깥에 있는 우리 관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상당한 조난자는 주인공의 조난 신호를 쫓아 그를 구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죠. 그러다 강한 눈폭풍에 헬기가 추락하고 동석했던 남편까지 잃게 되고, 저는 그 같이 있던 사람을 남편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하튼, 남편이든 동료든 주인공을 구하려다가 잃게 되고 자기도 다치게 되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그 추락사고를 보는 주인공이 잠시 멈칫합니다. 당황한 것일 수도 있겠고, 혹은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일 수도 있겠죠. 또는 저들을 구하러 갈지 말지 갈등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 주인공은, 혹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타인을 위한다는 마음을 갖기까지는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윤리적 당위성에 의해서 아무런 갈등 없이 타인을 위한다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갈등을 하죠. 그리고 누구나 잘못을 범합니다. 이 명제가, 이 사실이 우리의 악한 갈등과 악한 잘못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죠.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것부터가 용기의 첫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이 극한 기온, 그것도 돌무더기 사이에 피어있는 꽃은 그의 시선을 잡아두는 영화적 장치로 쓰였지만, 은유적으로 그 꽃은 조난자가 아직 살아있음을, 혹은 저 꽃처럼 살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그 꽃을 발견했고, 범상치 않은 태도로 그 꽃을 바라보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꽃이 무수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주의 깊게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몫이죠. 결과론적으로 주인공은 다리를 다치는 책망, 즉 영화적인 심판을 받았지만, 더 끔찍한 죄, 사람, 그것도 자신을 구하려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을 버리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주의 태도, 사는 게 우선이다. 그런 생존주의 태도로는 당연히 이 장면은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윤리적으로 이 영화는 주인공과 관객에게 타인을 향한 인간다움을 어느 상황이건 끝까지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무런 갈등 없이 윤리적 당위성에 빠져서 관객을 훈계하듯이 전달하지 않고, 우리 관객과 똑같은 위치에서 갈등도 하고 멈칫거리기도 하고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똑같은 위치에서 장르적 재미와 함께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장면 또 하나. 영화 결말부에 주인공과 그 조난자는 헬기를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은 조명탄을 피우고 고함을 치고 자신의 소중한 외투를 불태워서 그들에게 여기 우리가 있음을 호소하지만, 그 헬기는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죠. 이때 주인공은 헬기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되돌아와서 누워있는, 그 썰매에 누워있는 조난자를 끌어와 안은 채, 지금 주인공은 다리에 부상도 입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상당한 조난자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조난자를 막 끌고 온단 말이죠. 힘겹게. 그리고서는 헬기를 향해 소리칩니다. 그 조난자를 이렇게 앞으로 끌어안으면서 이 사람이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칩니다. 사실 영화 속 상황 논리에는 맞지 않는 행동이죠. 오히려 그 시간에 헬기에 더 다가가는 편이, 그 사람들 눈에 더 띄게 더 가까이 가는 편이 구조될 확률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앞선 사건에서 한번 조난자를 버렸다가
정신을 차린 주인공은 이 중요한 생존 기회를 다시 한번 자기 혼자만 차지할 수 없었던 것 아닐까. 더 나아가 자기 자신보다는 오히려 이 부상당한 사람, 그 조난자를 얼른 구조해달라는 마음 아니었을까. 굉장히 생명이 위독했거든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헬기는 이들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조난자와 마주 엎드린 채 주인공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죽음만을 기다리겠다는 모습이죠.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주인공은 말합니다. 자신을 구하려다가 부상을 당해 남편 혹은 동료까지 잃고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될 사람을 자신이 죽음에 이르더라도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는 주인공의 의지일 것이죠.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대사는 조난자에게 하는 말인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일 것입니다. 관객은 주인공이 그동안 외로움과 고독, 절망과 공포 속에서 살아왔음을 알기 때문에 그 대사의 무게를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죠. 이제 주인공은 혼자가 아니죠. 그가 끝끝내 인간다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혼자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인간다움을 지킨 주인공과 그 조난자 뒤로 사라졌던 헬기를 다시 등장시켜서 마치 종교적 구원을 제시하듯이 영화는 끝맺습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건 안락함 속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 인간다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빛나는 것이지 않는가.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서처럼 아름다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아름다움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영화 아틱의 결말처럼 우리 삶을 구해줄 헬기가 우리 실제 삶에서 짠 하고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절망과 공포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버티고 꾸준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에 지치지 않고 나를 도와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어느 경우에서든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을 할 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또는 타인이 나에게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해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총평해보죠. 신인 감독의 패기가 느껴지는 좋은 조난 영화이고 장르의 전형적인 타이밍을 묘하게 비트는 재미를 주면서도 깊게 사유할 지점이 있는 영화입니다. 2019년에 아마 이 영화를 봤다면 강신의 영화제에서 제가 아마 신인 감독상을 주지 않았을까. 김윤석 감독의 그 데뷔작 미성년보다는 이게 더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미성년 그 김윤석 감독에게 신인 감독상을 줬던 것 같은데 이 영화가 훨씬 좋네요. 아주 뭐 스펙터클하고 말초적인 재미 이런 건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또 건조하지도 않고 아주 좋은 배우의 좋은 연기를 통해서 그 인간 내면의 갈등, 감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인간다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사유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조금 진정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역별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해외 외신들을 보면은 뭐 사재기하다가 서로 싸운다던가 아시아 사람들을 향한 폭력, 혐오 발언, 차별 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간다움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다움을 지켜야만 내가 나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이 아닌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길 원한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연대해 주길 바란다? 그거는 조금 이기적인 것이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좀 안전하시고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러시기를 바라고요. 또 요즘에
꽃샘추위라서 더욱이 또 일교차가 커서 감기 관리가 쉬운데 일반적인 감기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블로그 있죠, 여러분? 강신의 수다 이렇게 포털에서 검색하셔서 찾아와 주시면 되고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리뷰를 댓글로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무슨 영화 봤어요? 라는 카테고리인데 그곳에다가 많이 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블로그도 방문해 주시고 뭐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메일도 있고 또 트위터도 있죠.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어플에 댓글 쪽에다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현재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티, 뭐 아이튠즈, 쥐약 그 밖에 어플들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달에 총선이 있는데 그 전까지 조금 논쟁적인 그런 방송편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오늘 영화 주인공을 맡았던 매진 미켈슨이 남우주연상을 탄더 헌트라는 영화를 녹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함께 녹음하는 게 좋겠죠? 이어지는 맛도 있고 배우가 이어지니까.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좀 미진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가감 없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